백스윙을 한 다음에 손을 임팩트 구간으로 빠르게 끌고 들어오면 공을 정말 치기가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미스샷이 발생하거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손을 쭉 임팩트 구간으로 손목 각을 좀 지키면서 쭉 끌고 들어오면 옆에서 봤을 때는 클럽 헤드가 수직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나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진행하면 클럽 헤드가 이리로 가네? 로테이션이 잘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팔의 로테이션? 팔의 로테이션,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로테이션. 아하. 클럽 페이스가 지금 로테이션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단 말이야. 공 방향으로 가면 열리잖아. 그러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다운스윙을 진행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손목을 급하게 풀면서 그래. 릴리스를 급하게 하면서 임팩트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백스윙을 한 다음에 옆에서 보면 클럽 헤드가 처음에는 팔과 함께 조금 내려와요. 이렇게 잠시 내려오는 듯 하다가 돌면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넓은 공간으로 대각선으로 돌아 들어오는 느낌이 나요. 그렇구나. 허리는 가볍게 리드를 하는 거거든. 아하. 그렇게 되면 내려오면서 돌면서 들어가더라도 손목이 급하게 풀리질 않아요. 여기서도 허리가 회전되면서 팔도 같이 진행을 해주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손목각이 그리고 오른팔이 다 펴지지가 않거든. 공이 맞으면서 쭉 이렇게 펴지는 이런 스윙을 해주게 되면 막힘이 없고 로테이션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백스윙을 하고 그냥 쭉 들어오잖아,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열려요. 완전 드리블해요. 그래. 저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려오다가 갑자기 손목을 사용해서 공을 치려고 하거든? 백스윙을 해서 꾹 들어오다가 손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치고 하면 팔로스루가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로테이션이 원활하지 못하게 다운스윙이 진행돼서 임팩트로 접근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보상 동작을 하느라고 팔로스루가 잘안 된다. 팔이 움츠려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천천히 한번 쳐보게 되면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내려오면서 로테이션이 되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그래. 방금 친 경우가 내려오면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공을 치는 경우거든. 한번 와볼게. 어깨가 열리기 전에 팔이 그래도 먼저 내려온 게 상당히 중요해요. 팔이 내려오면서 몸이 열리는 건 괜찮아. 팔이 내려오면서 허리가 돌면서 어깨가 열리겠지. 여하튼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면서 들어가잖아. 그럼 지금 어때? 계속 돌고 있지,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느낌이잖아. 막힘없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한번 해볼게. 백스윙을 하고 내려오는 듯 돌아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까지 그냥 쭉 나가는 그 느낌. 한번 쳐볼까? 좋아요. 몸은 너무 급해도 안 되고, 안 돌아도 안 돼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팔이 잠시 떨어지기 전에 어깨가 먼저 돌아버리면, 엎어치는 궤도가 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팔이 그래도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허리가 먼저 돌면서 어깨가 열려야 돼. 몸은 너무 급하게 돌아도 안 돼. 팔이랑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야. 함께 도는 느낌, 그치? 그래서 백스윙하고. 팔이 떨어진다 생각했을 때 그냥 손을 인식해서 아, 손으로 확 내려버리면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잡아당기긴 했어. 손이 잠시 내려오는 이유는 궤도가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야, 그치? 그러니까 잠시 내려오면 이제 허리 돌고 어깨 돌면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내려가는 것은 힘을 줘서 확 내리면 안 돼요. 돌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잠시 떨어질 때는 중력으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느낌? 어깨로부터 팔이 이렇게 좀 분리돼서 툭 떨어지는 느낌? 여기서는 탑에서는 완만해지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려가면서 돌아서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돌아 들어오는 느낌. 돌아 들어오니까 바로 치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음흠.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 하나, 부채꼴 여기에 기준점 하나를 지나야 된다.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고 음흠. 내려오면서 그렇지? 여기로 오면서 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빠지는 막힘 없는 스윙을 해야 되는 거지. 좋아요. 한번 해볼게. 음흠. 굿샷. 좋은데? 막힘 없지? 그렇지. 이 막힘이 없이 이렇게 치면은 그래 똑바로 잘 갔네. 실전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구나. 백스윙 탑에서 그렇지? 팔이 먼저 살짝 내려오면서 돌아 들어와야 돼. 그렇지? 해볼게. 돌아 들어와야 돼. 그렇지?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지? 클럽 헤드 왼팔이 로테이션 되는 중점을 두고. 그렇지. 회전에는 문제가 없어. 방금 친구가 172m야. 그러네. 170m가 넘는데 그렇게 어렵게 친 게 아니잖아. 맞아. 그렇지.